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죄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습니다. 자신의 명을 어긴 것에 선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구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과 함께 무명의 명장들을 발탁해 조선이 승리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한 정탁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목숨이 어찌 됐을지 모르며 임진왜란의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유성룡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유성룡만큼 조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탁의 자는 자정, 호는 약포입니다. 이황과 조식에게서 학문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균생 원시를 거쳐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의주까지 호종한 인물이며 경사는 물론 천문지리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무명에 가까웠던 이순신과 곽재우, 김덕령 등의 명장들을 유성룡과 함께 선조에게 청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광해군이 선조의 명을 받아 분조를 행할 때 분조에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발발 시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압송되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습니다. 이때 정탁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변호하는 1298글자의 신구차 상소문을 선조에게 올립니다. 정탁의 상소로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건져 백의종군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명량해전 및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순신 장군을 살린 것도 대단하지만 그는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72세에도 갑옷을 입고 스스로 전장에 나아가려 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킬 함이었지만 선조가 정탁의 연로함을 들어 만류하면서 그 뜻을 접었습니다. 이후 1600년 좌의정에 승진되고 용중추 부사에 올랐습니다. 1604년 호종공신 3등에 놓군 서원부흥군에 봉해졌습니다. 1605년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에 선조는 3일간 조회를 폐하고 제문을 내려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도정서원과 정충사에 모셨으며 시호는 청백하게 절개를 지켰으며 덕을 쌓음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정간입니다. 임진왜란 때 생각나는 문신들 하면 유성룡, 이양복, 이덕형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큼이나 조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정탁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역사적 그날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순신 장군을 지킨 정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적 그날을 클릭 및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